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전라남북도 일부 지방은 나단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복사 냉각에 의해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도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라남북도 일부 지방에는 나단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평년과 비슷해지겠으나 내일 아침은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북 내륙 지방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